또박 예쁜 카드를 썼어. 고마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 토닥토닥 안아주고 싶어졌어.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도록,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도록.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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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도록.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 손뼉 치며 빙빙 돌아라. 치며 빙빙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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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모두 나나나 친구.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다섯 글자의 예쁜 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마음의 약속 꼭 지켜볼래요.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다섯 글자 예쁜 말. 우와. 나잘난 더잘난. 우리도 같이 다섯 글자 예쁜 말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와, 와, 와. 예쁜 말 그런 거 우린 별론데. 별로야. 우린 미운 말, 놀리는 말이 더 재밌지. 아니에요. 이렇게 다섯 글자 예쁜 말 부르면 기분도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맞아요. 같이 해요. 응, 같이 해요. 자, 친구들도. 다섯 글자 예쁜 말. 네. 손 쭉 펴고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다섯 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마음의 약속 꼭 지켜볼래요. 글자 예쁜 말. 와! 예쁜 말. 진짜 예쁜 말. 참 좋다. 맞아 맞아.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다섯 글자 예쁜 말이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네. 내가 최고야. 네. 아니지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깨구리는요. 함께 도와요. 어때요? 오, 너무 좋은데 떼구리. 그럼 힘쌤도. 아, 덕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맞아요. 덕분입니다. 우리도. 그래. 덕분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아, 잠깐만. 저기 혹시 나잘난 더잘난 오신 김에 오늘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도와줘? 네. 뭘 도와줘? 우리 지금 가야 돼. 잠깐만, 나잘난 더잘난. 뭐? 아마 저거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텐데. 아니, 뭐? 저기. 나와라. 팡팡! 상막하고 메마른 도시 한복판에 유아독전이 떴다. 너무 안 예쁜 것 같아. 아, 그것도 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치? 그리고 벽도 예쁘게 칠하고. 그리고 이대로 두고 보면 이런 벽이 예쁘다. 우와, 벽에 해바라기가 피어있네. 피 한 마리도 안 보이잖아. 하지만 맞아. 대부분의 벽들은 평범하고 예쁘지 않아. 댓글이 있잖아. 벽장을 위해서 우리가 색칠해주는 거야. 저거 봐봐. 멋지게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유아 독존. 더럽고 밋밋한 병은 싹 잊어라. 유아 독존이 간다. 안전한 수성 페인트와 아크릴 물감을 휘휘 저어주고 페인트를 사용할 땐 꼭 어른과 함께 하세요. 자, 이제 손을 깨끗이 닦고. 어, 그냥 높은 곳은 다니엘한테 맡기자. 낮은 곳은 모두 신나게 칠해보는 거야. 앞으로. 왜 하늘색을 왜 하늘색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에 색처럼 생긴 하늘색. 어, 지금 저거색처럼 생겼지. 우여곡절 끝에 벽에 하늘을 담아가는 아이들. 오, 밋밋했던 벽이 색으로 채워졌네. 아, 너희들 얼굴 넣기로 했었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크게 그려보는 아이들. 눈도 가려도 돼요? 네. 여기만 다 그려야 된다고요? 꼼꼼하게 얼굴 색칠도 마치고. 마지막까지 좀만 기다리자. 오, 영석이는 비슷하게 그렸네. 한쪽만 또. 이렇게 다들 예쁘게 그렸는데. 유리야. 밖에서 놀다가 피라는 거. 서서히 유아 덕분에 얼굴이 드러나고. 와, 기대된다. 드디어 완성! 어, 엄마야! 닮았다. 다행히 피는 멈췄구나. 묘하게 닮았단 말이야. 저예요. 어때요? 오맨.
이제 마무리는 선생님과 제작진이 나서고. 드디어 유아독점 벽화 완성! 이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벽화 봉사 활동을 하신대요. 그 처음 봤을 때 부럽기도 하고 사람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집이 이렇게 하얗기만 하고 이런 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꾸며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해줄 거 아니에요. 예쁘잖아요. 짜자잔! 우와. 우리 동네 벽화 꾸미기! 나잘란 더잘란! 나잘란 더잘란도 우리 이거 함께해요. 그러면 보람도 있고 엄청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지금 충분히 기분 좋아졌거든. 완전 기분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벽화는 니들끼리 하세요. 아니 저 그... 아, 그 아쉽다. 아니 저는요 나잘란 더잘란이 그렇게 미술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아니 엄청 기대를 했는데 못 봐서 아쉽다. 그지 또또리 쩨구리. 아쉽다. 아쉽다. 아니 그랬나? 그렇지. 우리가 한 솜씨 하긴 하지. 아 그럼 멋진 솜씨 보여주세요. 맞아요. 우리 같이해요. 알았어. 그래. 더들란. 어? 그냥 대충 붙이면 하잖아. 야. 열심히 하면 안 돼. 알려고 대충이야. 자, 다 들려요. 나잘란, 더잘란. 자, 그러면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꾸미기 시작. 예. 자, 좋아. 이거는 또또리 떼구리 거. 이거는 나잘란, 더잘란. 네. 예쁘게 붙여주세요. 여기다 붙여야지. 어, 그래, 또또리. 또또리. 오. 여기다 붙일 거예요. 붙였는데. 뭐예요? 와. 대구리도 멋있다. 잘했어, 잘했어. 멋지게. 와. 그럼 뭐? 네. 나잘라는 열기구를 한번 또 뭐 대충 이까이 거 대충 이렇게. 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멋지다. 우와, 센스가 최고인데. 그럼 뭐 더 잘라는 예쁜 그냥 무지개를 그냥 여기에 꼈다. 우와, 나잘란 더잘란 센스 봐. 진짜 멋지다. 우리가 또 또 한 솜씨 하니까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간다. 우와, 나무에 붙었어. 야, 보면 뭐라 야, 우리 패션어드 예술이잖아. 자, 그럼 무지개를 하나 더. 하나 더. 얘다.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여기 딱 이렇게 이거 벌을 딱 이 높은 곳에다가 딱 붙이는 거 이거. 벌 나올 것 같아요. 나도. 어우 가운데가 비었네. 가운데 딱. 너 있어. 우와! 이렇게 해서 멋진 벽화 완성! 오늘은 열심히 도와준 나잘란 더잘란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뭐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벽화 꾸미기 거의 우리가 다 했는데? 가만히.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다 한 거잖아. 그치. 아 정말. 야 그래도 칭찬 드리니까. 기분은 좋다야. 그러게. 뭐 보람도 있고. 가만 어디 또 도와줄 일 어디 또 없나? 야 어디? 그렇다면 이번엔 번개타운에 도와줄 일이 없나 알아볼까?
좋은 생각이야. 어, 가시기 전에 아, 제가 아까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가셔서 번개타운 친구들이랑 나눠드세요. 어, 막 우리 주는 거야? 네. 어, 그럼 다섯 가지 예쁜 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럼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 조심하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 조심히 가요. 안녕. 우와. 나 달라 저 달라니 칭찬도 해주고 잘 웃으니까. 우리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원래 이웃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예쁜 말을 주고받으면 기분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민준 친구도 오늘 이웃집 할아버지를 도와주러 간다던데 우리 한번 만나볼까? 네! 좋아요! 좋아! 자, 그럼 나와라! 펑!